인도애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 뭐라 그러죠? 저도 요번에 가서 야 도대체 힌두교가 뭘까? 엄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. 그러니까 1,000명의 인도 사람이 있으면 80%가 힌두교 믿는 거고요. 15%가 이슬람교 믿는 겁니다. 서양 애들은 유교란 말을 이해를 못하죠. 야, 네 유교 뭐야? 저희 명절 때 세배 드려요. 걔네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. 제사 지내요. 그러니까 힌두교란 말이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인도가 힌두잖아요. 그러니까 인도 종교, 인도라는 나라의 유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얘는 뭐냐? 원숭이인데 하누만이라는데 인간 어떤 왕을 도와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원숭이예요. 근데 얘는 뭘 가야 되느냐? 용맹과 그 다음에 늙질 않는답니다. 그래서 청춘을 상징합니다. 그래서 이게 걸려있으면 젊게 사세요. 이게 걸려있으면 돈 많이 버세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힌두 사원 갔거든요. 방송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. 근데 큰 입이 있어요. 큰 입이 그 원숭이 입이더라고요. 거기가 입구입니다.